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. 경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나온 지 참 오래됐는데 오늘 발표된 지난달 산업활동 지표에서는 생산과 투자 모두 두 달 연속 반등했습니다. 현재 경기 상황과 미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멈추면서 경기가 드디어 바닥에 근접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류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지난달 생산 투자 지표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. 4월 설비 투자 지수는 전월에 견주어 4.6% 상승했습니다. 3월에 10.1% 오른 데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이번에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메모리 반도체와 석유 정제 제품 생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.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07.5로 전월보다 0.7% 상승했는데 지난달 1.5%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경기 지표는 고압세를 보였습니다.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순환 변동치,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모두 11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. 경기가 바닥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경기 동행지수도 18년 4월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부합 수준을 나타내 그간의 부진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경기 저점을 말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작년 4월에 비해서 조업일인 8월가 많았어요. 동행지수가 제로로 안 떨어졌다고 나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떨어졌다고 봐야 된다. 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.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주요 경기지표, GDP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의 경기 전환점에 대해 공식 판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CNBC 유정훈입니다.